I know a little bit about a lot of things. 하겠습니다. 고리형 팔찌를 할 건데요. 자, 요만큼의 여유를 남기고 나머지 끈을 반을 접어서 자, 여기다가 평매듭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자, 평매듭으로 묶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다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요 고리 속으로 이두 줄을 몽땅 넣어주세요. 제가 다른 팔찌 할 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름 그냥 쉬우면서 예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뭐 앞핀이나 이런 걸로 꽂으셔가지고 책상에 꽂으셔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자, 오늘의 매듭은 굉장히 쉽습니다. 교차엮기라고 해서 이어엮기를 반이어엮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 이 가운데 두 줄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 바깥에 있는 두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교차엮기예요. 자, 한 번은 왼쪽이 기둥끈이 되고 다른 한 번은 오른쪽이 기둥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왼쪽이 기둥끈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왼쪽 끈 위에다가 요렇게 놓으면은 거꾸로 사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둥끈은 항상 기둥이기 때문에 팽팽해야 해서 기둥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자, 기둥은 그대로 팽팽하게 잡으시고 이걸 끝까지 바짝 이렇게 옮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것이 기둥끈이 됩니다. 오른쪽이. 그리고 왼쪽 끈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왼쪽이 기둥끈 위로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똑바로 사자가 되는 거죠. 똑바로 사자. 그리고 자, 밑으로 들어가서 기둥끈은 여전히 팽팽하게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교차엮기입니다. 자, 지금은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있는 두 줄을 가지고 갑니다. 항상 왼쪽을 먼저 기둥끈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자, 거꾸로 사자를 먼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 왼쪽 기둥은 항상 팽팽하게 잡고 계시고 끝까지.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이 기둥끈입니다. 오른쪽을 팽팽하게 잡으시고 왼쪽을 끝 똑바로 사자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자 오른쪽 위로 실이 올라가니까 자 그리고 밑으로 기둥끈은 팽팽하게 잡아주세요. 자, 이두 줄로 하는 역할은 끝났고요. 이제 이번에도 왼쪽 두 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왼쪽을 먼저 기둥끈으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을 기둥끈으로 잡으니까 기둥 위로 실이 올라가면 거꾸로 사자, 거꾸로 사자 이렇게. 자, 기둥끈은 팽팽하게 잡으시고 끝까지 올려주세요. 이렇게 기둥끈. 그다음에 이번엔 오른쪽이 기둥끈으로 팽팽하게 잡으시고 왼쪽이 기둥끈 위로 올라가면 자, 우리가 말하는 똑바로 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 빼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을 한 꼴이죠. 이번엔 다시 가운데 두 줄로. 자, 왼쪽 기둥끈을 항상 먼저 하시고요. 자, 이렇게 올리실 때 기둥은 팽팽하게 잡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이 기둥끈. 자, 이번에는 똑바로 사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올립니다. 자, 요게 한 모양입니다.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데요. 이어서 하는 것보다 약간 여유를 띄우고 하시는 게 예뻐요. 그래서 한 1cm 정도 띄우고, 그래서 1cm 정도 띄우고, 여기에 다시 하겠습니다. 항상 왼쪽 기둥끈을 먼저 그래서 끝까지 올리지 마시고 1cm만 띄우고 해보세요. 한 1cm 정도. 그 다음에 내리고 자 이렇게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똑바로 사자가 나오고 오른쪽이 기둥끈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왼쪽 두 줄을 가지고 왼쪽이 먼저 기둥권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왼쪽 기둥끈 그래서 요 자리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요 여유를 똑같이 대칭이 되게 남겨주시고 양쪽이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기둥끈 자, 이번에는 가운데 두 줄.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또다시 띄어서 또할 거예요. 같은 방법이고요. 조금 이제 익숙해지시면 모양도 예쁘게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두줄 먼저. 자, 여기서 꼭 명심하실 거는 기둥권을 항상 팽팽하게 잡아주시라는 거. 자, 이 방법으로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자, 이제 마감으로 저는 이제 단추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드볼을 끼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단추를 고리가 조금 큰 단추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웠어요. 그리고 자, 빠지지 않게 손목 둘레만큼 딱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잘라주시고 자, 라이터로 불질 마감하시면 깨끗해지겠죠? 안 풀리고 자,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숨고락쟁이 구독하셔서 팔찌 그리고 기타 소품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감으로 저는 이제 단추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드볼을 끼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단추를 고리가 조금 큰 단추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잘안 들어가서 돗바늘에다가 끼울게요.